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맞아. 일본 사람 하면 더 약간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게 있어서 친구들이 약간 이렇게 약올린 것도 좀 있었어요. 집에 전화했는데 엄마가 이제 바꿔주면 니네 엄마 왜 발음이 왜 이래?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친구가 막 전화해서 약간 엄마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엄마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제1교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죠. 사실 퇴사자 활동을 할 때까지도 네, 했었죠. 네. 그리고 이제 쉽게 뭐 한일전 뭐 스포츠가 있다 이러면 저는 속으로 정말 기도를 했어요. 제발 한국이 이겨라. 일본이 이기면 나는 학교에 가서 맞는다.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? 네, 그때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 2, 3학년 때였나? 그때 무슨 축구였나? 뭐 하여튼 어떤 스포츠에서 한국이 아깝게 이제 일본에 졌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갔더니 다른 반한 친구가 이제 얘기를 듣고 와서 야, 너 일로 와보라고 그러더니 네 엄마 꽈리지? 네 엄마 꽈리지? 그래서 저 네, 되게 충격 먹었죠. 그 얘기를 듣고서 어머님 아들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? 이런 속마음 얘기. 예, 네, 아들 둘이 절대 그거를 비밀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약간의 그런 느낌은 오죠. 네. 진짜 미안하다. 아니, 엄마 미안할 게 뭐가 있어. 엄마. 제가 더 가슴 아프죠. 난 엄마 가슴 아프게 안 하려고 얘기를 안 하는데. 정말 그러네. 네. 인종이라든가 예, 피부색이나 예. 어떠한 예. 상황에 따라서 절대로 차별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매우 부당한 일이었어요. 사실 이제 이런 부당한 일로 마음이 아플 때는 가까운 사람과는 그걸 나눠야죠. 내 편들하고는 그 얘기를 나누고 마음을 토닥거리기도 하고 서로 손도 잡고 어깨도 내어주는데 우리 또 형준 씨는 어머님이 마음 아프실까 봐 얘기를 또 못하셨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얼마나 그 어린 형준이가 마음이 아팠을까. 어린 형준이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어머니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여기 와서 결혼하시고 그치. 뿌리를 내리시긴 한 거지만 어른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의 상처나 부당함을 안 받진 않거든요. 네. 어머님은 좀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어떤 때는 학교에서 모임이 있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하나의 학부형으로 학교에 대한 그 요구를 말씀드렸어요. 그럴 때 막 어머니들의 차가운 눈, 마치 비판 그런 눈길을 느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네. 한국을 얼마나 알길래 뭐 그래? 뭐 이런 식의 네, 것들. 네. 네. 정말 몰랐으니까요, 제가. 네.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일본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한국말도 전혀 못하신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 오셨거든요. 결혼 때문에.